대학 3, 4년차 코딩 중에서 government module 그 중에서도 archive N13번 archive입니다. 그죠? 복수형으로 archives로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요거는 예. 뭐냐니까 기록하는 거예요. 국가기록원 역할을 하는 겁니다. 국가기록원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수프를 작성하는 것이 이 코딩의 목표입니다.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상당히 간단한 거예요. 이거는 왜 간단하냐니까 교육 도시 자체가 도시는 오픈엑시 플랫폼 위에서 동작합니다. 위에서 동작하고 하는데 오픈엑시 플랫폼 자체가 바로 국가기록원과 같습니다. 그 자체로 국가기록원으로 역할합니다. 따라서 기존의 국가기록원의 기능, 국가기록원의 기능들 중 기능들이죠. 기능들을 OP의 각 OP를 구성하는 각각의 수플로 매핑하는 작업입니다. 비교적 뭐 단순한 작업이 더 이상 할 것도 없어요. 왜냐니까 OP 자체가 국가기록원 기능을 이미 가지고 있으니까 별도의 시스템을 구성할 건 없습니다. 단지 국가기록원의 업무에 익숙한 개발자들, 그죠? 국가기록원 기록 업무에 익숙한 개발자들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.